현대자동차 중국 법인인 베이징 현대가 약 두 달 동안 소형차 생산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중국에서 100만 대가 넘게 팔리며 현재 전략 차종으로 분류했던 모델이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베이징 현대가 소형차 생산을 일시 중단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 중국법인 베이징 현대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소형차인 루이나 생산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대차는 차가 많이 팔리는 성수기에는 소형차 대신 수익성이 좋은 SUV 생산에 주력하기 위해서였다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베이징 현대는 현대차와 베이징 기차가 절반씩 출자해 설립한 법인입니다. 지난해 베이징 기차가 협력사의 부품 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면서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 양측 간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은 다시 루이나 생산을 재개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루이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기차는 또 현대차에 구급차 제네시스 생산을 요구하거나 현대차 부품 계열사 공급 축소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대차는 이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현대차는 사드 보복으로 중국 판매량이 급락했다가 최근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이번 소형차 생산 중단 이슈가 또 다른 잠재적 위험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닌지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지혜입니다.